안타깝게 만드는 인물이거든요. 그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아 또 동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좀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손희 배우님 이 역할 하시면서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이디를 만나게 된 수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항상 이 질문에 좀 뻔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하이디라는 인물을 온전히 제 손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잘 표현하려면 내가 이 둘을 전부 다 잘 책임지고 갈 수 있으려면 수인에게서 현실감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인을 좀 인간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좀 고독의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더 그레이의 서사의 흐름에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 기생생물이라는 것의 습격을 받기 전에는 유대감이랄지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랄지 그런 게 오히려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든지 같은 편이 있다는 든든함, 뭔가 내가 해내고 싶다는 뭐 정의감, 뭐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을 수인에는 오히려 이런 사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처음에 수인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벌어지는 사건들을 제가 연기해 가면서 최대한 많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3부까지의 장면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노트에 하이디가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그게 또 수인의 글씨체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손희배님 직접 쓰신 건지도 궁금해요. 그럼요. 여러 번 썼습니다. 분장버스에서 혼자 남아서. 그 눈물도 좀 흘려지고 그러던가요? 감정에 좀 몰입해서. 쓰다가? 네. 아닙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저 F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F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티를 네. 변하셨네요. 우리 좀 환자 같은데. 망상증 환자 이런 거 같아요. 아니요, 또 극심한 F들은 그렇게 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강우 역할 연기한 구경아 부장님도 시리즈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그것은 뭐 한국 영화계, 세계 영화계 전체에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요? 네. 아,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그, 이 기생수 더 그레이 자체가 채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구경 배우님 등장할 때마다 색깔이 얹혀진다는 느낌일 정도로 정말 톡톡 튀는 그런 스타카토적인, 음표들을 만들어주는 배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구경 배우님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쵸. 네. 구경 배우님의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는 것도 아주 기생수 더 그레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 배우님 여성원들이랑 벌써 여러 번 작업을 같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또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기생수 더 그레이 하시면서 새로 획득한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업은 뭐 개인은 시나리오 작업 하셨었고 뭐 반도 이후로 획득한 거라면 씬의 개수. 그래서 반도 때는 감독님 한 11번 뵀었는데 이번에는 한 그래도 50번 뵌 것 같고 그리고 획득한 것은 항상 많죠. 뭐 좋은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그리고 다 얻는 것 뿐인데 그걸 뭐 하나로 정리하면 어렵네요. 근데 가장 큰 획득을 한 건 피규어를 만들어 드렸어요. 맞아요. 그걸 획득했네요. 물성을 획득하셨네요 이번에. 네. 피규어는 그럼 잘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아 그럼요. 명예전당에 딱 올려져 있죠. 네. 그냥 계속 획득이라보다는 즐거워요. 그냥 현장 나가는 게 항상 즐거웠고 뭐 그렇다고 가서 아 오늘은 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라고 이런 접근보다는 그냥 현장에 있다는 것이 즐겁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감독님이셔서
즐거움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보면서 즐거움을 여러 번 획득했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터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권혜호 배우님. 네, 권혜호 배우님이 맡은 철민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기생수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관객들이 기생수 더 그레이 시리즈를 처음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외로운 수인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되게 이상하고 현실에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철민 덕분에 이것은 분명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혜우 배우님 이 작품 처음에 글로 제안받으셨을 때랑 또 완성된 지금 시리즈 보셨을 때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생수의 원작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이 자체가 너무 새로웠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느껴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좀 다 별나잖아요, 이 인물들이. 네, 근데 저만 어쩌면 가장 좀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촬영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인 같은 경우에 자기 편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인데 유일하게 자기 편인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 그런 인물이었으면 나도 좋겠다,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요. 네, 그리고 보통 제 역할은 뭔가 열심히 뭐 하기보다는 벌어진 일에 반응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권 배우님께 또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인권 배우님 처음 등장하셨을 때 그 권혜호 배우님과 함께 형사 커플로서 활약을 하겠구나 했는데 3부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을 또 해서 놀라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랬고 그래서 이 작품의 후반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 시점이기도 했고 특히 그 차 안에서 딸이랑 통화를 아주 정답게 하시다가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 옆모습으로 봤는데도 사람 자체의 세포가 다 달라지는 느낌까지 드는 순간이었었는데 인권 배우님께는 기생수 더 그레이가 어떤 현장이었고 좀 이렇게 반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 원석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힘들고 또 재밌고 하셨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에서 딸이랑 통화하다가 세포가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기생생물이 들어간 설정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달라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했던 것보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감독님하고 좀 그런 게 공감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그쵸? 그 와이프도 동갑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갑자기 TMI를 일단. 그래서 저는 감독님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대사를 할 때 감독님이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감독님이 분명 그 캐릭터에 담았을 법한 대로 연기를 하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지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수인과 강우는 특별히 누구를 지켜야 될 인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좀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원석은 또 그게 다른 지점에서 다른 캐릭터들과 또 완전한 차별화를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이 이야기들이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게 될 다른 회차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실 테니까는 오늘 배우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어지는 감상으로 나머지 시리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재 작가님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 오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화 늑대의 시간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작품들을 써오셨고 또 연성호 감독님이랑도 최근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기생수 원작 그리고 또 뭐 애니메이션 뭐 실사화된 영화들을 봤던 분들이라면은 유용재 작가님이 이야기를 쓰셨다고 했을 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장르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감정을 잘 녹여서 표현해 주신 분이라서. 근데 또 감독님도 이게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작이 있다 보니까는 좀 긴장도 되셨을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흥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윤상훈 감독님과 새롭게 만들어낸 기생충 그레이 어떤 작품으로 좀 앞으로 한국 관객들 또 세계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하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인터뷰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감독님과 저나 다 원작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 원작에서는 사실은 이 신이치라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오른손에 기생하게 된 미기라는 기생생물의 공생과 티키타카 그들의 성장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다면 저희 작품은 이 인간 조직과 기생생물 조직이 대립을 하는 와중에 그 스윈과 하이디라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캐릭터가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약간 이쪽에 협력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 대립을 하기도 하는 이제 양상이 되는데 저는 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생생물이라는 코드를 제외하고 보면 일종의 첩보물 같은 느낌도 가지거든요. 이 마치 생체 스캔이 되는 이 사냥개라는 신무기를 놓고 두 조직이 일종의 첩보전을 벌이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수인이라는 인물이 끼어서 벌어지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르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성호 감독님께도 질문이 같은 걸 드릴 텐데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시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표현해줄 배우들에게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완성된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셨을 때 또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도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순희 배우님은 감독님과 저가 이제 얘기할 때 둘 다 되게 팬이었고 저도 약간 얼빠기 때문에 얼굴 천재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기하시는 거 봤을 때 와 진짜 분위기가 다 한다. 그 스윙과 하이디로 오가는 그게 아주 미세한 표정으로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요. 부교환 배우님은 워낙 이제 잘 멀어지기도 하고 잘 가까워진다는 이제 배우분이신데 굉장히 이 좀 또 잘생김을 연기를 해야 될 땐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그게 저 그런 매력이 저희 작품에 되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역할이 아까 모더레이터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 되게 뭐 중간에 수인과 하이디 사이의 일종의 메신저, 전서구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기 가족의 뭐 복수에 대한 고민도 있고 생존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한 인물로 느껴지는 게 저는 그 배우님의 진짜 특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혜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1부의 그 병원씬을 보면서 선배님 말씀하신 그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굉장히 그 씬이 좋았고요. 그 수인이라는 인물이 결국 자기 의지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이 인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김인권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원작의 히로카와랑 어찌 보면 약간 좀 대비되는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인데 히로카와는 좀 대의 명분을 따라서 이 기생생물들과 협력한다면 이 인물은 좀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배우님은 원래 굉장히 이제 순박하고 이렇게 너무 순수하신 이 분이신데 그 극중에서는 필요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야 될 때 굉장히 그런 인물의 스케치를 잘 잡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또 배우님들에 대한 애정이 개별적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들 얘기 들으시면서 너무 기쁘셨죠? 우리 구경 배우님, 유영재 작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네, 하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전선희 배우님 얼굴 천재 전선희 배우님 어떠셨어요? 아니 한 번도 저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꺼내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역시 작가의 심정들 너무 네. 너무 기쁩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재 작가님 이렇게 큰 객석 많은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을 또 마주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생수 더 그레이 월드를 만든 우리의 왕이죠 우리 연상호 감독님 정말 매년 부지런하게 아마 여성업인처럼 성실하게 작업을 이어온 창작자는 제가 주변에서 10년, 20년간 못 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하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오시고 재밌었던 거는 부산행도 그렇고 정말 늘 오리지널로 시나리오를 쓰시는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호 감독님의 성실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에 대해서는 정말 관객 입장에서 늘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밌게도 기생수 더 그레이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거의 처음으로 손을 댄 작품이기도 해요. 감독님도 오랜 팬이었다고 말씀을 여러 인터뷰에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전 작들에서 했던 것들의 총체적인 테스트를 완성시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너무 공감하셨겠지만 시각효과가 일단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까지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걸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각효과가 가능해졌구나라는 데 먼저 감탄을 하게 되는 요소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영재 작가님과 함께 원작을 완전히 한국화하면서 가족극인 동시에 추적극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소수자의 서사까지 읽히는 복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상호 감독님께도 기생수 더 그레이는 아주 신나고 흥미진진한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넷플릭스 팬들에게 먼저 공개하게 되신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1, 2, 3부 오늘 보셨고 이제 내일 4, 5, 6부 보실 텐데 4, 5, 6부는 또 정말 재밌습니다. 네. 4부는 또 굉장히 그 여기 뭐라고 해야 하나 약을 파는 것 같아요. 약간 약장사 같은 제가 엄청 우아하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4부는 또 4부의 구교환 배우의 어떤 매력 정말 매력이 완전히 집합체가 또 나와요. 집합체가 나오고 또 엄청난 진짜 대규모 전투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생수 1, 2, 3부 보신 분은 또 이제 전손희 배우의 1인 2역에 대해서 그 설정이 있는데 사실은 큰 설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 5, 6, 9에 이제 3인 1역을 하는 배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도 큰 그건데 어차피 내일 공개될 거라 그냥 뭐 시간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정말 그 또 이제 전손희 배우의 1인 2역 이상의 3인 1역을 하는 배우들의 또 굉장히 또 엄청난 뒤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재밌지? 3인 1역이 정말 1인 3역 아닌가? 3인 1역 3명이 1명을 남게 하는 거지 3명이 1명을 남게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죠 연성 감독님이 3인 1역 하는 또 약간 좀 지금 하셨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인 2역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3인 1역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기생수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네. 네, 제가 다 본 입장으로서 맞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확인하시죠. 네, 믿어지지 않으시잖아요. 4, 5, 6분에 4, 5, 6분에 무슨 말이지 3인 1역 4, 5, 6 보시다가 와 저거구나. 아니 그 많은 인터뷰에서 손희 배우님도 그렇고 교환 배우님도 그렇고 연상 감독님 연기 시도가 굉장히 놀라운 디렉션을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이 연기는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연기잖아요. 3인 1역이요? 아니요. 기생생물이 침투하고 하는 액션 같은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연기 지도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우님들이랑 같이 뭐, 어떤 1, 연기 디렉션 1인 역이요? 3인 역 전반적인 배우 기사에 아, 네. 저는 좀 사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그 그림이 보여. 이게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들으시면은 이게 라디오로 듣는데도 그 영상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좀 사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다들 아 그거 어, 보인다 보여. 그런 느낌. 배우님들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환 배우님 뭐, 웃기죠 그냥 그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대로 세상에 없는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보통 이게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탕 부셨을 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안에 정서를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현장 편집본을 보시면서도 이런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뭐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잘해 잘한다 조금 욕심을 내실 때는 연출자 출신이라 확실히 좀 다르네요. 맞아요. 사운드 디자인 굉장히 훌륭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실 때는 좀 더빙도 진행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뭐 없는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런 최첨단 이런 OTT 시스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윤상호 감독님 버전 커멘터리를 또 따로 따야 되지 않나요? 아니 오디오 선택을 할 때 일본어, 한국어, 연상호가 있는 거야. 그쵸? 그게 있어요. 네. 그걸 누르면은 제 버전이 나가는 거죠. 그쵸. 아마 그렇게 되면 두둠도 그렇게 해서 막 나오실 거고 그래서 근데 결국엔 그건 거예요. 뭐 현장에서 이 배우들이 현장을 의심하거나 연출자를 의심하거나 또 동료들을 의심하진 않는데 본인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먼저 나서서 이 모든 상황은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더 본인을 던져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디렉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분의 뒷모습은 얼마나 더 힘이 드실까. 가정에 매일마다 용기를 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라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 연출을 하시죠. 예. 제가 부산행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무술팀이 좀비 역할을 하러 오셨는데 보통 무술팀이 이제 멋있는 뭐 예를 들면 맞는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생전 처음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쑥덕쑥덕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야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캐치를 해서 제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했죠. 했더니 이제 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 이후로 좀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거는 사실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기생수 현장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거는 조금 많이 부끄럽다 이제. 그때 제가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 이제 부끄러웠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윤상호 감독님이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이 연이어서 발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러움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나설 수 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했던 건 시각효과였었는데 결국 시각효과를 견인한 것은 음향효과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결국 인간이 하는 쓸쓸하고 아름다운 휴머니즘. 모든 레퍼런스는 인간에서 나온다. 아, 네. 핵심을 짚어주는 또 올해 함께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인 만큼 연성 감독님 모든 공을 다 받아내는 훌륭한 우리 구교환 배우님이셨고 전소리 배우님 또 처음 작업해보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연성 감독님과의 작업이. 네, 저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 감독님의 그 한치의 의심 없는 그 자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향한 의심 없는 확신이 저를 아, 질 수 없지 하게 만들고 뭔가 좀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는 없어서 감독님은 다른 연출자 아니 비교랑은 상관없이 감독님이 어쨌든 만화를 그리셨던 분이다 보니까
뭔가 그림으로, 각도로, 촬영 기법으로 연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을 하실 때도 뭔가 모호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시는 게 없다 보니까 배우로서 그런 디렉팅을 받을 때 좀 더 안 두려워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확실히 있으니까 나는 저거를 믿고 움직이면 되겠다고 많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감독님이셨어요. 네. 우리 배우님과 배우님들과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관객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기생수 랜덤 피규어를 선물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